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017-2027 학번 이정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AWS, 아마존 AWS에 이제 리소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Port3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 코드 구조를 잡고 작성하는 법, 마지막으로 데모에 대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목차 이전에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AWS CLI 환경을 구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프리티어 카운트를 무료 계정을 생성을 하셔서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키텍처입니다. 전반적으로는 GitHub라는 이제 버트 형상 관리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CI/CD 환경은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실제 그 메시지들을 생성을 하는 프로듀스를 사용을 하고 심플 큐 서비스인 SQS로 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저희가 리눅스에서 크론 탭에 해당하는 주기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위해 이벤트 브릿지 리소스를 활용을 하고요. 프로드 컨슘 이제 예시로는 팝섭 구조가 있겠죠. 최근에 카프카 등을 사용해서 팝섭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듀스 컨슘 이제 구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노드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는 리소스는 SES라는 심플 이메일 서비스 AWS의 심플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한 이유는 이제 버터3를 사용했을 때 최대한 코드 구조를 간결하게끔 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확장 가능한 유연성이 있는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에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늘어났을 때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확하게 이제 누락권이 없게끔 이메일을 보내고 실제 모니터링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준비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 스타입니다. 저희가 AWS 람다로 그 생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람다 함수를 생성을 해서 서버리스 환경을 구축을 하기도 하는데요. 코드 스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CI/CD 환경, 지속적인 빌드나 배포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코드 스타 리소스를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오픈소스의 FOSS 그리고 mailing-2022로 가칭을 정해서 생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를 위해서 코드 커밋 혹은 GitHub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GitHub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초록 잔디를 심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GitHub로 해서 이제 리포지토리를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링입니다. 이제 이거는 리눅스에서 활용하는 크론탭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리소스인데요. 실제로 AWS에서 사용을 할 때에도 보트3와 같은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실제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주기에 맞춰서 메일이 발송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oSQL입니다. 저희는 어떤 대상들에게 메일을 발송할 것인지를 확인을 할때 이제 DynamoDB에 해당하는 이 FOSS mailing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와서 이 파티션 키에 대한 이메일, 대략적으로 이 파티션 키라는 정렬 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DynamoDB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티션 키에 해당하는 이메일에 이제 밸류들을 긁어와서 어떤 유저들에게 이제 메일을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을 듣는 대략 130명의 수강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수강생들을 모두 긁어온다 내지는 정렬 키에 is apply 내지는 is studying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강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메일을 보내겠다 했을 때 YN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DynamoDB 테이블을 긁어오는 방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구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DynamoDB session이라 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Port3 SDK의 client 내지는 resource 함수를 활용해서 DynamoDB
테이블을 접근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스캔 내지는 쿼리와 같은 걸 해서 해당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긁어와서 내 저장을 해서 타겟을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보트3를 활용해서 심플 이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SMT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템플릿으로서 메일을 유저에게 발송을 하는 그런 리소스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위와 같은 코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실제로 뭐 예로 API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뭐 모델 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MVC 환경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환경으로서 유연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AWS 람다는 이 서비스 환경으로서 굉장히 유연성 있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모입니다. 데모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영상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모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코드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한 뒤, 이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로컬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환경은 AWS 서버리스 환경인 람다 리소스를 활용하여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코드는 인덱스 아래 메일링 함수로 되어 있으며 이벤트 핸들러 또한 추후 람다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메일링 쪽으로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일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후 RDS 사용 등의 확장 가능성이 있기에 DB라는 폴더 아래 DynamoDB라는 세션을 묶어두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프렌들리하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서비스 .py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에 대해서는 포스 메일링 2022라는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소스들을 활용 가능하게끔 하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필요 라이브러리가 빌드 단에서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합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pip.shell에서 shell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requirements에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mime multipart와 mime text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코드는 템플릿, 어떤 메일 템플릿을 생성해서 발송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일을 발송할 것인가와 같은 함수 및 generate target라고 해서 실제 NoSQL에 있는 이제 유저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들어있는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이제 서비스가 구동을 되게 된다면은 어떤 뭐 구독형 서비스를 관리한다던가 했을 때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배치를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AWS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이벤트라고 예전에는 썼었죠. 클라우드워치에서 있었던 현재는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실제 리눅스에서 크론탭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잡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소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디테일하게 가면은 맥 템플릿은 이제 다운로드 뭐 이런 그 주제가 있거나 했을 때 위와 같이 담아주게 되고요. 샌드 메일은 이제 메일을 전송할 때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generate target은 이렇게 DynamoDB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제 protected라고 임의적으로 코드를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프라이빗으로 할 것인지, 퍼블릭으로 할 것인지, 이제 파이썬에서는 암묵적으로 언더바를 한개 쓰면은 protected, 두개 쓰면 private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호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나모 DB 세션입니다. 어떤 다이나모 리소스를 쓸 것이냐, 그리고 다이나모 테이블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코드를 한번 스캔을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보트3에 포커스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보트3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네, SES라고 하는 Simple Image Service입니다. 그 AWS에서는 SES라고 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주는 이제 SMTP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이메일을 발송해주는 것을 네,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SDK, 오픈소스 SDK로서 보트3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원래는 AWS SSID랑 AWS Secret Key 같은 것을 이 함수에 같이 내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시면은 clear the 네 여기에 credentials라는 것에 그 디폴트로 넣어주면 이걸 기반으로 내가 인증 값이 있는 사람인가, 인증된 사람인가, 인가된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 가입되어 있는 AWS에 만들어져 있는 제너레이트 있는 그 리소스들을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코드는 위와 같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리고 다이나모DB 세션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네,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프로덕션 상용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게끔 AWS를 리소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템플릿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쓸 것인가, 어떤 권한들을 부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만들어지는 함수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CI/CD 환경을 구축이 현재 되어 있고요. 코드스타를 이용해서 이걸 Continuous Deployment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 배포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배포가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 원래는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해 가지고 크론잡이 돌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리소스 활용이 시연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템프 환경에서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 파이에서 메일링을 하면은 이메일 발송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메일 발송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메일 발송 대상을 생성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의 이메일 계정을 가져오게 되고요. 네, 이메일 계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메일 발송을 시작하고 완료가 된 것까지 로그성으로 일단 프린트로 찍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 함수를 파이썬에서 내재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활용해 보면 오전 8시 52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제 이완용 교수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에 대해서 이제 메일이 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는데요. 보트3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보트3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트림 로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loudWatch와 같은 리소스를 활용해서 로깅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Default Session 이런 부분들 그리고 Client Resource 어떤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셔서 SES나 S3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리소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 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함수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DynamoDB EC2 뭐 리소스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DynamoDB에서는 뭐 테이블 이게 내장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구현체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뭐 배치 라이터나 배치 뭐 배치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배치 처리를 할때 실제 NoSQL이 IO 바운드, CPU IO 바운드가 적다라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쓰이기도 하고요. 다이나모DB 테이블에 대해서 풋 아이템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 SQL에서는 인서트 쿼리를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딜리트 아이템은 딜리트 쿼리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내장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DynamoDB 이외에도 저희가 to-do로서 S3에 있는 readme.md 파일을 이제 메일링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런 함수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버킷을 로드를 해오겠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는 버킷을 로드를 해오겠다, 대신 오브젝트 서머리 로드를 해오겠다, 업로드 파일을 하겠다, 파일을 업로드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자를 챙겨줘야 하고 어떤 반환 값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외 처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소스 로드, 리소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예외가 났다, 내지는 버전이 찾는 게 없다, 그리고 API 버전 에러가 이제 알수 없는 API 버전 에러가 발생했다,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SS3인데 실제 그 AWS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리소스는 SS3인데 저희가 뭐 S4를 넣었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예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Retry succeeded 에러인데 이 부분은 뭐 재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AWS에서 실패가 났을 때뭐 예외 케이스가 발생해서 뭐 DB가 일시적으로 다운됐거나 했을 때뭐 재처리를 하겠다, 페일오버 처리를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재처리에 대해서 에러가 났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다양한 에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보트3라는 SDK 오픈소스를 사용해가지고 많은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뉴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와 같이 AWS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매뉴얼도 있고요. 이렇게 보트3라는 GitHub에서 매뉴얼 readme로 이런 어떤 유스케이스들이 존재하는지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네, 이런 다큐먼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버터3에서 이제 확인하는 가장 많이 확인하는 이런 함수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는 네, SDK 관련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및 이제 간단한 인트로덕션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적혀 있는 저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